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점을 주는 거는 점 주는 작업은 좀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남겨두는 겁니다. 만약에 트레이너 다 잡고도 돈이 없으면 나중에 어쩌실 겁니까?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시벌? 아이씨. 나 진짜 이거 페널티 걸고 있는 거 어쩔 뻔했냐? 참고로 그 대단한 낚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존나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은 못 가. 와, 메타그로스! 내 메타그로스가 이렇게 일찍 진화하는 애였어?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맵이 넓어지긴 한 것 같은 느낌인 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알프의 유적을 저런 식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 근데 알프의 유적이 저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좀 신기해요. 감회가 좀 새로워. 우리 600쪽 최종 진화체라지만 저게 저렇게 된다고? 여기에 왜 포션밖에 없는 거냐, 미친. 여기 자전거 탈 수 있나? 한번 봐야지. 아, 자전거는 근데 이쪽에 없죠. 아, 잘 가요.
아니 왜 14짜리 나오는데 30짜리가 나오는 거야 미친 씨. 잠깐만. 또똥. 근데 트리토돈 역명이 역명이 왜 가스가 왜 들어감? 미친. 얘 격투라 얘 내놓으면 안 돼, 원래는. 대장이! 아, 시벌, 토대북이네. 응, 잘 가. 아, 토대북이 아니라, 최연봉이었군요. 잘 가세요. 요거 만약에 만약인데 진짜 만약인데 3세대였으면 이거 다이브 나왔겠다 느낌이랑. 칠색조 같은 경우에는 원조 쌍두용 캐릭이기 때문에 몸 지랄 같은 거 다 넣어도 돼요. 그래서 신품력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냥 맵이 이렇게 넓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이제 돈 얼마나 벌었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6,000원 벌써? 제 예전에 말했던 게 있죠. 이거는 오쉣.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뭘 참. 근데 저 당시가 4세대 기준이면 옹골참보다는 그냥 킹조건 그게 낫기는 합니다. 오! 오! 나중에 해봐야겠다. 지금 멤버가 다 정해져서 조금 아쉽는데 다음번에는 진짜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배틀 프론티어 내셔널 파크. 원래는 내셔널 파크도 가긴 가봐야 되는데 가기 싫어요. 저기는 여기까지 가는 건 좀 귀찮아. 플라이가 있긴 한데도 저건 좀 귀찮아서 그냥 여기 있는 애들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랑 그 잡아야 되는 목록이 있어요. 8탄에 그 동굴 쪽 있죠? 거기는 잡아야 돼요. 오, 미친? 야, 이걸 못 이길 줄은 몰랐는데 나도. 이게 방어력을 계속 어차피 안 돼요. 참고로 후미타 같은 경우에는 예전 시리즈에서는 좋았었어도
그냥 그 어디더라? 아 가야 될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고. 어? 쉣! 이게 된다고? 씨드라? 어, 이게 엄청 아프다. 아이고, 땡큐! 아이고, 혼내기! 참고로 제 자력기가 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1세대 때는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저게 3세대, 4세대 들어서는 저게 좀 상관이 있어졌어. 근데 여기가 자는 데가 아니야. 존나 짜증나는 게 여기가 자는 데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 짜증나는데. 쭈이! 쭈이! 도돈! 돌리펀치. 이건 킨조건인데요. 제가요. 이쪽으로 가면 1000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절대 안 가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아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뭐야? 분리펀치. 응, 안 돼. 분리펀치. 응, 제일 처음 하자. 아, 이건 또 뭐야. 아잉, 분리펀치. 아잉, 분리펀치. 예, 할 게 없어, 지금. 얘는 존나 느립니다. 얘 내가 써봐서 알거든? 진짜 존나 느려. 이건 절대 못 이기니까 그냥 얘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거 시크릿 파이어 하면은 안 뒤져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 스크리치는 괜찮긴 한데, 아. 이건 어차피 어태커 역할이 아니어서 이걸 넣기가 좀 그래. 대부분 격투 포켓몬들은 특수 존나 낮아도 특수에 약하다. 아, 미쳤나. 어차피 방어력이 약해서 돼요, 저게. 의외로.
안 될 것 같은 것도 돼, 생각보다.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른쪽에 가면은 또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그 트레이너들을 한번 좀 잡아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잡아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요. 너무 존나 필요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얘가 생각보다 방어가 나쁘네. 이게 쉽지가 않아, 의외로. 얘로 돌파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누구더라? 씨발, 왕구리네. 땡큐. 이게 다 나온다니까, 이렇게. 얘는 그냥 어떻게 돌파하면 되냐면, 이게 한 방에 되긴 되네, 의외로. 진짜 공격력이 강하긴 해, 제가. 둘이 펀치. 우리 계속 때려보세요. 오, 미친놈이? 어디서 배북질이야, 어디서. 앙수고띠?
이게 레벨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포켓몬 치고 상당히 어려운 편이에요. 다만 이제 블레이범이 존나 병신이라 좀 많이 어렵긴 해. 게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아마 게임 자체가 어려웠으면 아마 패드 집어던지고 막 이런 사람들 속출했겠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 이게. 그런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고 그냥 좀 X같다. 포켓몬 치고는 좀 X같다 정도의 난이도라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몇 시냐? 9시 반이네 벌써. 촬영 시작한 지가 30분 됐거든요. 플라이를 해서 제가 음료수를 사러 가겠습니다. 무조건 음료수가 1티어입니다. 음료수가 제일 중요해요, 이 게임은. 레벨 제약에 무조건 6마리를 나중에 대동하는 최종 엔딩에는 무조건 6마리가 대동돼야 되는 비전 머신을 제외한 6마리가 대동돼야 되는 룰입니다. 룰 자체가. 솔직히 너즐록 같은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즐겁지가 않아. 그거는 즐거운 게 아니라 괴롭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게임은 모름지기 즐거워야 되는 법. 오케이? 나는 레모네이드를 좀 많이 사놓을 겁니다. 예, 벌써 6마리가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 블레이범의 능력치가 너무 의심스러워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걔 능력치가 너무 의심스러운 걸 어떻게 진짜 1탄에서 8탄까지 쓴 탄이 7탄 하나 말고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크게 없어서. 지금 레모네이드는 좀 몇 개 있나 좀 보자. 20개밖에 안 돼? 그럼 더 사야지. 한 40개 정도는 사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참고로 지금 원래는 더 많이 사야 돼요. 이거보단 더 많이 사야 되는데 블레이범이 쉽기 때문에 조합에서 너무 조합 차이에서 갈렸고 거기서 잃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30개? 30개면 아직 괜찮아. 이게 되게 빡빡한 느낌이에요. 개수가 너무 없어 지금 회복약이.
회복량이 거의 없는 수준의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몇 가지 룰이 있는데, 자력기. 첫 번째 무조건 자력기 해야 되고, 두 번째 착용템은 절대 안 되고, 회복템만 됩니다. 착용템은 시발 좀 룰이 좀 RPG를 하는 기분이 아니라서 그래. 착용템을 안 하는 거는, 이건 RPG 게임인데 RPG 게임을 하는 기분이 아니라 약간 뭔가 뭔가 좀 그래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좀 그래서, 그래도 좀 RPG 맛은 나게 해야 되니까, 응?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너즐록은 포켓몬스터인데 뭔가 포켓몬스터스럽지가 않아서 너즐록 같은 건 절대 안 합니다. 돈 준다 해도 너즐록은 안 할 거야, 진짜. 다른 룰을 하는 한이 있어도 너즐록은 안 할 겁니다. 포켓몬스터인데, 게임 이름이 포켓몬스터인데, 포켓몬이랑 친구가 돼야지, 씨발, 무슨, 어. 그래도 이름이 포켓몬스터잖아. 너즐록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내가 너즐록을 해볼라 생각을 해도, 너즐록은 좀, 뭐,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다. 보통 너즐록은 이제 첫 번째 나온 애로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포켓몬을 하는 의의가 없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래도 포켓몬은 해야 되니까 포켓몬에 맞는 하드룰을 정하는 겁니다, 저는. 포켓몬에 맞지 않는 하드룰은 포켓몬이라는 거라기보단 그냥 하드하게 변태적으로 게임하고 싶은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너즐록에 대해서는 되게 진짜 그렇게 생각해. 포켓몬을 하는 기분이 아니야. 내가 너즐록 한번 해볼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잠깐 너즐록의 룰을 보고서 시발 이건 그냥 변태인데, 진짜 그냥 변태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더라. 하드코어 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드코어 룰은 뭐냐면, 일단 1번 자력기. 자력기는 솔직히 개조를 하는 건 좀 안 된다고 생각했고, 개인적으로 하드코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RPG에서 개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RPG인데 그냥 RPG에 부합하는 정도의 룰이고, 포켓몬스터라는 게임에 부합하는 정도의 하드룰이지, 씨발 너즐록은 아니야. 그게 너즐록은 내가 봤는데 해보려고 했다가 안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부합이 안 돼. 포켓몬스터랑 뭔가 존나 안 맞아. 이 게임은 포켓몬스터가 아니라 뭔가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포켓몬스터와는 꽤 이질감이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즐록은 절대 안 하고 싶어요, 진짜로. 내가 만약에 이걸로 돈을 벌고 산다고 해도 안 할 거야. 돈에 만약에 있다고 해도 안 할 거야, 그건 진짜로. 그런 거 하는 유튜버들은 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버들한테 가시고, 난 절대 안 할 겁니다, 그거. 한 200, 300 준다면 생각해 볼게요. 한번 성공했을 때 200, 300, 아니 시도만 해도 200, 300 준다면 내가 생각은 해줄게. 근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거. 성공하면 1000 줄래? 그러면 생각은 해본다.
그건 이미 게임 선이 아니면 생각해볼게. 근데 난 안 할 거야 웬만해선. 게임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노즐록을 보면 그게 뭔 게임이야 씨발. 근데 너즐록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저게 게임이라는 생각이 안 들 거야. 포켓몬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진짜 이거는 포켓몬과 다른 어느 이질감 있는 그 게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야. 아, 포켓몬을 해야 되는데 포켓몬과 관련 없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별로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돈을 주면은 고민은 해볼 것 같은데 웬만한 돈으로는 안 할 것 같아. 돈 준다면 고민을 해볼게요. 좀 큰 돈을 주면. 난 싫은 건 진짜 싫은 주의라. 뭐 예를 들어서 이시다 미츠나리로 삼국무쌍으로 치면, 아니 전국무쌍으로 치면 이시다 미츠나리로 이시다 미츠나리로 지옥 난이도를 깨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난 그런 거 하라면 못할 것 같아. 난 진짜 예전에 해보려고 했다가 이거는 절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랑 진상궁극상 4주태 마상으로 게임하기 뭐 이런 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건 너무 어려워. 해봤다가 좀 빡쳤잖아 그거. 솔직히 하려면 할 수는 있거든. 근데 너무 빡이쳐 하다가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저게 너즐록이 이게 게임이 아니라 게임에서 벗어난 범주의 느낌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하기 싫은 겁니다. 수용할 거리가 없다라는 말은 아닌데 하기가 싫어요. 저렇게 되면 성능충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싶어. 진심. 지금 몇 개 있냐? 43개? 43개면 15개만 더 사고 나머지는 그걸로 그냥 땜빵 해버리게요. 예, 근데 그 다이아몬드 다펄이 왜 쉽냐면은 다펄에는 그 한약이라는 게 있어요. 한약이라는 게 있어서 존나 쉬워. 근데 5세대도 한약이 있는데 왜 어렵냐고. 5세대는 여러분 스토리를 조금만 진행해 보시면 알아요. 5세대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 진짜 5세대는 4세대랑 다르게 뭔가 특유의 촉같음이 있어요. 내가 4세대, 5세대 다 해봤거든요. 6세대부터는 쉽다란 얘긴 들었고 안 해봤는데 5세대는 여러분 해보시면은요 어떤 느낌이냐, 왕뿐만이 아니야. 사천왕뿐만이 아니고 챔피언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스토리의 난이도가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냥 우상향곡선이야. 씨발 언제 낮아지는 게 없어 이 새끼들은. 이게 낮아지는 곡선이 좀 있으면 할만한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새끼들은. 그래서 좀 그래.
여기가 그건가? 여기 낚싯대 되나 한번 볼게요. 오? 낚싯대가 된다고? 자, 오케이, 테스트 해봤습니다. 오, 여기서 나오네.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장담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이제 플라이를 해서 일단 지금 있는 그대로 4천왕을 깨볼 겁니다. 아, 멤버는 그대로 아니냐, 그대로, 이거 그대로 가냐고요? 아, 절대 아니죠. 멤버를 어떻게 이거 그대로 깨. 미쳤어요? 제 다섯 개밖에 안 돼요. 하트 스케일이 있네. 핸드 아이템. 자. 씨야. 3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왜 어렵냐? 한약이 없습니다. 3세대에는. 4세대에는 한약이 있거든요. 3세대에는 한약이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난이도도 존나 높아요. 여기 또 뭐야? 이건 뭐야?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근데 어떻게 영혼을 딱 맞춰서 내놓을 줄은 몰랐어요. 나도. 야, 이걸로 깨라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뒤에 또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1번 멤버를 누구로 해야 되냐. 사실 나도 잘 몰라. 근데 확실한 거는 갱가르나 메타크로스를 1번으로 하게 되면은 좀 많이 빡셀 겁니다. 부케인 말고 얘로 먼저 가볼게요. 왜 얘부터 가냐? 얘가 존나 빡세요, 나한테 지금. 그래서 얘부터 가는 겁니다. 미치시드.
1킬 다음 누구냐? 아, 이 새끼 어떻게 잡지? 아, 일단 스위치는 할 건데 누구로 스위치해야 되냐 이거는 진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스위치를 해도 스위치를 할 만한 게 없어. 아, 얘, 얘로 하자. 왜냐면은 지금 이길 만한 애가 없어요. 오, 땡큐. 근데 이 시리즈는 아타입이 존나 적이라 악타입이 대부분 물리라서 어느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악타입이 특수였으면 잘가요. 아, 씨발! 어이가 없네, 진짜? 그냥 대놓고 눌러앉는 작전을 써버리는 겁니다. 어? 미친? 와, 이게 왜 돼? 이 새끼가 어이가 없네. 어차피 더 싸울 거라는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가자. 아? 이게 왜 되는 거냐? 야, 넌 못 이기면 안 돼, 이 새끼야. 아, 악타입도 있었지, 참. 어, 퍼니시먼트 갑시다. 넌 뒤졌어, 이 새끼야.
분리펀치가 어차피 성공기라서 저게 어질리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상관없어 라곤 하지만 시황강돌이랑 그냥 갑시다. 이거 어차피 내가 먹는 거 아니면 상관없죠? 버티기만 하면 되죠? 응, 안 되죠? 응, 안 되죠? 황한돌 솔직히 별로 안 어렵죠? 별로 안 어렵죠? 뭐 크리티컬만 안 된다면 뭐 미친? 미쳤네?
어디 끝까지 해봐요. 어디 끝인 것 같은데? 응화강도 개 쉽죠? 응화강도 개 쉽죠? 약오르죠?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수단도 없죠? 아, 신화 뿌려서 끝내야지. 아이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개꿀띠. 마프레셔 나오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고띠. 이제 다음은 격투냐 아니면 에스퍼는 내가 봤을 때 존나 쉬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에스퍼는 안 갈 거고 먼저 벌레냐 격투냐. 근데 나 격투로 정했어요. 근데 참고로 5세대는 이런 플레이도 안 돼요. 5세대 해보시면 아는데 이런 플레이가 안 돼. 4세대는 생각보다 이런 플레이가 되거든요. 내가 4세대도 해보고 5세대도 해봤잖아. 5세대는 이런 플레이가 좆도 안 돼요. 존나 힘들어 진짜. 이거 될 만한 애들이 존나 한정적이거든. 4세대까지는 이런 꼼수가 다 된다. 메타크로스 스위치.
아, 근데 15개밖에 안 되는구나. 이건 좀 의외다. 이건 좀 변수겠는데? 응?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포켓몬 바꿔. 앙스고띠! 갱가 나와. 응? 이게 왜 너한테 있냐, 이 미친놈아? 아, 씨발. 아, 씨발. 존나 지랄이네. 뭐 이거에 죽겠냐? 끝! 걔한테 아폰 없을걸? 맥 포함당하자. 할만할 것 같아, 충분히. 아폰 없겠지, 설마. 얘한테 아폰이 있겠냐. 이제 잘 가. 넌 인여라서 안 돼. 킵 going. 끝. 카운터. 존나 쉽네. 케인은 진짜 하는 게 없긴 합니다. 저 칠색조든 뭐라도 빼주기라도 하지. 오, 부케인 이 새끼는 진짜 하는 게 없어. 사실 저 화강돌 이긴 게 거의 90%는 칠색조가 다 이겨준 거거든요, 저거. 아, 지금 뻥이 아니야, 진짜로. 부케이나, 너가 좀만 뭘 했으면, 게임 이겼을, 게임 쉽게 이겼을 텐데, 응? 넌 진짜 하는 게 너무 없구나. 그냥 모르겠으면 포켓몬을 잘 모르겠다. 내가 그 음료수 사는 데가 언젠지 그거부터 알아둬라.
라고 먼저 말하고 싶어요. 무조건 음료수 사서 해라. 잘 모르겠으면 니가 진짜 지금 회복약 금지 너질록 이런 거 아니면 무조건 그거부터 사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좋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독포켓몬 아 플레이봄 너가 여기서는 활약을 좀 해줘야 되는데 딴 데서는 활약을 못 해주더라도 여기서는 해줘야 돼 플레이봄아 제발 없다. 너 설마 물리형이니? 거기서 왜 칼춤이 나오냐? 에반데 이거는 좀 야, 이 개새끼야! 어, 씨발, 골 때리네, 진짜, 이 새끼가. 왜, 왜, 이거, 얘가 왜 더 빠르냐? 잠깐만. 아 존나 어처구니 없네 진짜 이거는 What? 아, 넌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넌 그냥 죽어 이 새끼야 너한테 사는 것까지 내 안 바래 이 새끼야 소띠 야 이번엔 누구로 빼려고 개새끼야 베타그로스도 없네 지금 아씨 이건 나 해주세요. 딴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 씨발! 조건반! 어차피 뭐, 이 힘들다는 팩트를 알기 때문에. 응, 잘 가, 새끼야. 밥을.
근데 얘 물방이지 아니야? 나이스. 응, 안 됨. 응, 잘 가, 이 새끼야. 우리 매가 벌어준 엄청난 시간입니다. 빠빠염. 아, 이거 에스퍼 하나면 되잖아. 근데 에스퍼 하나면 되니까 얘지. 응, 죽었디? 어? 잠깐만. 야, 이게 죽어? 그러면 써니데이 하고서 바로 그냥 죽여버려야지 뭐, 이 새끼. 이제 여자 방어력이 존나 약해요. 바로 죽습니다. 블리키가 해줄 거예요. 해줘, 블리키. 야, 부케인 이 새끼는 진짜 어떻게 1킬 딸이 하나 하고 끝나냐, 이 개새끼는. 너는 시나리오에서도 하는 것도 없는데 1킬 딸이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가 진짜. 아이, 어떻게 시나리오를 어떻게 날복 탑승을 하려 그래, 이 개새끼는. 아니, 저 개새끼 너무 날먹해요, 씨발. 날먹도 씨발 오늘 정도껏 해야지, 씨발놈이 진짜. 탑승도 씨발 어느 정도 하고 탑승을 해야지, 이 개새끼는. 스타팅이라는 새끼가 하는 거 하나도 없이 탑승만 하려 그래, 이씨 진짜. 아니, 스타팅이 그따위면 누가 믿고 스타팅으로 채용하냐, 이 개새끼야.
레이브마, 내가 너한테 기대한 게 이런 모습이야, 이 개새끼야. 아, 씨발 이건 좀 빡세겠는데? 잠깐만. 이걸 내놓는다는 거는 지금 얼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얘한테. 알면서도 한번 내놔 봅니다. 응? 아, 씨발, 더 뜬금없네, 저거는. 잠깐만, 기다려봐. 저기서 플레임이 온다고? 이걸 존나 미쳤네요. 이거 없어서 이것만 꽂아도 1인분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얘는 어차피 공격이 깎이는 게 별로 없고 그런 식이라 그냥 얘한텐 저거 안 쓰고 딴 거 쓰는 게 맞아요. 에스퍼 애들이 대체적으로 물리캐는 잘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맞긴 해. 최대한 특방 괴물 나올 거야 이제. 넌 끝났어. 아 씨발 이게 안 되네. 아 뭐 이건 예상하지 못한 범인이라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쉐폴 가자. 넌 뒤져야지 개새끼야. 자 이제 우리 매 덕에 게임을 조금 수월하게 풀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야 턴 빼줬으면 씨발 수월하게 한 거야. 턴을 씨발 오래 빼면 오래 뺄수록 존나 수월하게 한 게 만든 거야. 그게 턴 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지. 턴 빼는 게 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개새끼들아. 솔직히 부케인한테는 별 기대가 없기 때문에 부케인은 그냥 회복은 안 시킬게요. 얼마나 기대가 없으면 씨발 회복을 안 시켜 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기대가 없어요 저 새끼한테는. 일만의 기대가 없어 저 새끼한테. 200원 쓰는 게 아까워 이제는. 다 했는데?
1번 누구냐 이거? 이거 1번 누구냐가 존나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용타입이 존나 어이 쉣. 근데 이거 블레이범으로는 못 이겨. 근데 내가 장담하고 말해줄 수 있는데 블레이범은 못 이겨요. 줄 알았냐? 나도 이제 먹는다 이 새끼야. 아 지금 저거 이길만한 덱이 없는데 나 지금 아씨 어떡하냐. 리자몽 이길만한 덱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씨발. 저 새끼 근데 심지어 물리가 아니어서 저 새끼 특술걸? 물리도 아닐걸 저거 씨발. 그렇지 새끼가 미쳤나 여기서 검충을 써? 이 새끼가 검충을 쓰네 돌아한다 진짜. 이 새끼 쳐 돌았냐? 아, 방카리아 쓰네. 아. 어쩔 수 없어. 뭐야? 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 씨발 하나밖에 안 남았으면 못 써야 되냐 이걸? 아 잠깐만 좀 눌러앉기 시도해보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파이어핑 정도는 뭐 이길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일단 잊어주 쌓았기 때문에 한번 레몬에이드 한번 마셔주면 할만합니다. 크리티만 안 뜨면 돼요. 여기서 삼저주 쌓자. 삼저주 쌓고 사저주 쌓고 어차피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얼음만 없으면 괜찮아 저렇게 되면.
5저주 싸우면 웬만하면 이겨요. 상관없어. 그냥 해봅시다 일단은. 어차피 5저주 쌓았기 때문에 역상성도 한번 뚫어볼만도 해요. 야, 니가 그걸 왜 들고 나와 개새끼야. 아 씨발 어이가 없네 진짜. 그냥 어차피 이제 쓸모가 다 있거든요? 일단 지금 내가 두 가지 기술을 봤어. 그러면은 얘 한번 가봐도 돼. 어, 거기서 용성구 쓰겠다고? 미친놈인가? 진짜? 야 뭐냐 얘 기술 기배 존나 웃긴데? 잠깐만 누구 살려볼까? 블리자드의 뭐야 이거 기배 왜 저러냐 얘? 아, 기배가 미쳐 돌았네요. 충분히 존나 쉬울 것 같습니다. 기배가 저렇게 미쳐 돌았으면 미쳐야지. 난 뭐 지진이라도 갖고 온 줄 알았네, 이 새끼. 응? 아니 기배가 미쳐 돌았으면 져야지 뭐 어떡하겠냐. 기배 젖다구로 짰으면 져야지. 야 잠깐만 서핑 데미지가 저거밖에 안 돼? 넌 끝났다 이제 그러면 이 개새끼야. 뭐 초반부터 용성구 썼으면 져야지. 그걸 어떻게 이기냐 이 새끼야. 아 잠깐만 아 저게 남아있었어?
뭐야? 이게 된다고? 하나, 둘, 자석도 아니고, 안 돼. 넌 이제 끝났어, 이 새끼야, 잘 가시고. 아, 지진 10번 맞으면 뭐. 뭐, 지진 10번. 뭐, 못 버티나? 아, 분리펀치 15번만 더 써도 돼, 이제. 어, 존나 쉬운데, 어떡해. 진짜 존나 쉬운 걸. 존나 쉬운 걸 존나 쉽다 그러지. 그럼 이걸 어렵다고 그래요? 뭐 어째 존나 쉬운 걸. 뭐 그럴 것 같았어. 그거 감안하고 한 거라 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아 잠깐만, 윙호택이라고? 남은 게? 아 씨발 존나 쉬운데요? 진짜 다음이 기대된다. 뭔가 스타팅 느낌 안 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어서.
아, 진짜 존나 쉽긴 쉽다. 일단 여기까지 찍겠습니다.